익스플로 있지 않습니까? 익스플로 킷. 네, 그거 되게 이제 강조하셨는데 네네. 그런 것이 과연 무엇이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지 좀 이렇게 네. 쉽게 좀 말씀해 주시죠. 익스플로이 킷이라는 거는 아까 문혜은 팀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블랙마켓에서 이제 어떤 범죄 집단이나 해커 집단들이 취약점을 그러니까 누구든지 손쉽게 이제 그 취약점을 이용해서 악성 코드, 랜섬웨어 이런 걸 유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제 툴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팔고요, 사람들한테 몇 백만 원, 몇 천만 원에서 팔고 그거를 사서 별로 그렇게 많은 지식이 없어도 랜섬웨어 같은 거를 이제 막 유포해서 악성 코드를 유포해서 할수 있는 겁니다.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요.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 이제 몇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뭐 앵글러 익스플로이킷이라든지 뉴클리어 공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다 각각의 다른 킷들이고요.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소프트웨어 패키지 같은 거죠. 그래서 이거를 파는데 얘들을 사용했을 경우에 실제 그 어떤 안티바이러스라든지 IPS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회하는 기능 이런 것들을 이 익스플로이킷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걔네가 이제 신기능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뭐 보안 프로그램이나 보안 장비를 우회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를 얼만큼 잘 잡아서 찾아내느냐, 이게 랜섬웨어의 피해가 일어나냐, 일어나지 않냐, 굉장히 관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아까 있잖아요. 제 기억에 아까 그 우리 처음에 파일 소개할 때그27 나누기 48인가? 27, 그러니까 48개 그 최근 3년 반 동안이라는 그 사고를 일으킨 이제 48개의 익스플로이트 킷 중에서 파일과 27개를 28개. 28개 찾았다고 했지 않습니까? 궁금한 게 그러면 그 다른 벤더는 그러면 그 2등은 몇 개를 찾는 겁니까? 2등이 궁금해요. 야, 2등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보안 회사 중에 카스퍼스키랩이라고 있습니다. 백신 들고 있는 카스퍼스키랩의 연구원들의 이제 러시아 회사인데 똑똑하죠, 그 연구원들. 연구원들의 이제 어떤 기술 수준이나 이런 거는 아마 이제 여러분들 다 들어보신 대로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. 근데 그 회사가 지난 3년 반 동안 몇개 정도 찾았냐면 10여 개 정도 찾았거든요. 3년 반 동안. 그러니까 저희 한 3분의 1 정도 찾은 근데 겁니다. 왜 이렇게 또 3등은 더 적을 거 아닙니까? 더 그죠? 적죠. 야, 그러면 왜 그러면 파이어하고 차이가 난 이유가 뭡니까? 그러니까 파이어에 있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더 똑똑하고 이런 게 밤새 많이 하는 거야, 파이어? 아닙니다. 야근을 많이 하나? 그러니까 이게 자동화돼 있냐 그렇지 못하냐의 이제 차이입니다. 그러니까 저는 카스퍼스키 랩, 그러니까 사람이 똑똑해서 찾아낼 수 있는 익스플로잇의 종류는 카스퍼스키가 찾은 그 정도가 맥시멈입니다. 1년에 3, 4개 정도 찾는 거예요. 근데 파이어아이는 어떻게 찾아내는데 1년에 막 10개씩 찾아내냐 하면은 파이어아이의 가상 머신이 찾습니다. 파이어아이의 가상 머신이 전 세계에 있는 1,100만 개의 가상 머신이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트래픽들을 가상 머신을 전부 다 분석을 해봅니다.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행위 기반으로 탐지하다 보니까 알려지지 않은 익스플로이트를 탐지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장비가 탐지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제로데이 공격을 필드에서 탐지해낼 수 있는 겁니다. 아, 사람이 아니라 장비다. 맞습니다. 자, 우리가 이제 그 아무래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가상 머신, 그 샌드박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 역할하는 것 같은데, 그건 나중에 체크포인트도 있겠죠? 꼭 점검해 봐야 될것 같아요. 네.